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영아입니다. 예. 저도 오늘 와서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저녁에 늦게 와가지고 어제 그 낮에 프로그램들을 못든게 정말 아주 아깝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만들어 주신 우리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임종욱 센터장과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지금 이 고벤처 포럼을 지금 한 8년째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고벤처 포럼을 제일 처음 시작할 때는 단순히 제가 그 2007년도인데 제가 그 하던 IPTV 사업을 이제 그만두게 되면서 그때 제가 쉬운 다섯이었어요. 쉬운 다섯인데 이걸 그만두면은 뭘할 건가? 근데 또다시 뭔가 스타트업을 하자니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하긴 해야 하는데 놀러 다닐 수는 없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젊은 사람들하고 좀 놀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젊은 사람들하고 놀면은 트렌드도 뒤떨어지지 않고 뭔가 좀 역동적으로 좀살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저하고 놀아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한 게 젊은 창업가들을 내가 도와주면 글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주변에 있는 친구한테 그랬어요. 그 창업가들 한좀몇 명만 모아서 나하고 저녁에 같이 저녁이나 먹자. 그랬더니 처음에 한 7분의 젊은 창업가들이 저하고 함께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날 만나서 같이 저녁 먹으면서 그분들 이야기 들어보고 제가 나름대로 도움을 줄수 있는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했죠. 뭐 사람도 소개해주고 또제 경험으로 그분들한테 멘토링도 좀 해주고 그랬더니 이분들이 뭔가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던지 그 다음 달에 올 때는 한 명을 더 데려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그 다음 달에 올 때는 또한명더 데려오고 그러면서 이제 수가 점점 늘기 시작하더라고요. 늘기 시작해서 뭐한 20명도 되고 30명도 되고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장소도 이제 상당히 구하는 것이 식당에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뭐 벤처 기업 좀큰데 가서 좀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뭐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뭐 여러 군데를 전전했습니다. 전전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한 300명 정도 모이는 그런 모임으로 발전을 했고, 지금 이제 우리가 그동안은 그 여러 군데 장소, 지금 KT 올레스케어 광화문에서 우리 아까 박병근 팀장도 KT에 오셨는데 그분들 도움으로 KT 올레스케어에서 이렇게 잘 해왔는데, 이제 그 팁스타운에 밑에 지하 1층에다가 팁스홀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한 4,500명 들어가는 공간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희가 이사 가지 않고 이그 팁스홀에서 이제 하게 돼서 대단히 다행인데요. 근데 제가 이 모임을 하면서 처음부터 이렇게 큰뭐 사람들을 많이 모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제가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젊은 사람들하고 놀자 해가지고 그냥 뭐한 대여섯 명 모여서 이렇게 모임을 하다 보니까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친구들한테 뭔가 도움을 주고 싶고 그래서 어떤 저의 어떤 진정성이 어떤 작용을 해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계속 참여가 이루어지게 된거 아닌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돈이 필요한 분들이 있으니까. 또 이제 저도 뭐좀 투자를 하고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해서 공동으로 저희 이제 고메 젠젤 클럽을 만들어서 투자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 창업의 생태계가 이렇게 만들어져 왔습니다. 근데 특징이 뭐냐면은 저희 그 모임은 돈이 하나도 안 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예, 보시면은 강사 지금 예. 지금 그 강사가 우리 그 고벤처 포럼을 소개를 드리면은 제일 처음에 강사 한 분이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한 시간 동안 그 강연을 하고요. 됐어요. 예. 강연을 하고, 그 강사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자원봉사 형태로 기부, 재능 기부 형태로 와서 강의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강연이 끝나면은 우리 고벤처 포럼의 특징이 뭐냐면은 전 참석자 300명이 전부 다 돌아가면서 10초 자기소개를 합니다. 10초 동안. 왜 그러냐면은 거기 온 분들이 누군지를 알아야지 서로 네트워킹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지만은 제일 처음에 사람들이 좀 무리다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제가, 그걸 강행을 했어요. 했는데 의외로 그 반응이 대단히 좋았습니다. 10초 자기소개하는 게 전부 다 아주 독특하게 개성 있게 그걸 하니까 그 순간 자체가 상당한 재미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10초 소개가 끝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10초 소개로 자기 이야기를 다 모든 사람들한테 1분짜리 코너를 줘요. 그러면 1분짜리가 한 10개 정도 이렇게 발표가 됩니다. 근데 시간을 칼라같이 지키니까 아주 재밌어요. 그 1분 저 코너도. 그러고 나서 1분 코너가 끝나면은 이제 5분짜리 정보 발표 시간을 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의 나름대로 그 분야의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 뭐 여기 오신 조상래 대표가 중국 이야기 5분, 또뭐 비석스 정현욱 대표가 5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문가들이 자기 발표 5분씩에서 한 10꼭지 정도. 그렇게 해서 또한 1시간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스타트업들 한 3개 정도. IR을 시키는 그런 자리로 하고 거기에 이제 지금 우리 그 팁스에 참여하고 있는 뭐 K큐브, 본엔젤스, 쿨리지 이분 그 심사역들이 앉으셔가지고 멘토링 해주고 그러니까 시간 자체는 전체적으로 한 4시간 한반 정도 되는데 제가 물안 먹고 안 드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4시간 반이 상당한 그 열기 속에서 어떻게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근데 제가 항상 이 모임을 지금 8년째 하면서도 이달도 지금 8월 25일 날 하는데 항상 저는 마음을 졸입니다. 아, 이번에는 어떻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실 건가? 또 어떤 내용으로 채워질 건가?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는 게 그렇습니다. 영화 한 편을 만드는 그런 심정입니다. 제가 영화 감독이 되어 가지고 4시간 반짜리 영화를 어떻게 지루하지 않게 그분들한테 보여드릴 건가 이런 그런 생각으로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잘된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전국에 18군데가 지어지는데 그걸 너무 빨리 뭔가를 성과를 내려고 하면은 그게 저 성과가 나기가 저는 어려울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각그 센터에서 어떻게 보면 그 고인적 포럼 같은 것을 거기서 좀 인식해가지고 좀할수 있으면 좀 도움을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그 어떤 그 노력 없이 순식간에 그게 안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더 정말 여유를 가지고 진정성을 갖고 모임을 하면은 제일 처음에 모임이 뭐 한, 뭐, 5명, 10명, 이렇게 모임을 할수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모이면 한 100명 이상은 모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너무 욕심을 부리니까. 그러니까 비용도 들어가고 무리가 되고 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 이런 어떤 포럼들이 많이 생겨야 한다고 보고, 특히 지방에 있는 그 창조경제혁신센터, 이게 뭐 제주, 뭐 제주에 매달 이런 포럼들을 많이 할수 있으면은 그게 정말 이 창업 문화를 확산시키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처음부터 많은 사람을 모으려고 보면은 이제 무리가 따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그렇게 욕심내지 말고 정말 필요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이렇게 모임을 하다 보면은 그러면 점점 그 사람들이 많아져가고 내용이 채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현재 이 정부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어놓고 뭔가 빨리 뭔가 성과를 내려고 보니까 우물에 가서 지금 숭늉 내놓으라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은 그 많은 그 자원을 투입하고도 결과가 좋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너무 빨리만 갈라 가지 말고 가는 방향이 정말 옳은지 안 그런지 하는 이 나침반을 보면서 진행을 하면은 그러면 아마 창조경제 혁신센터도 창조경제도 좀잘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